아유,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저기요. 저기. 에이, 타도 됩니까? 예, 타세요. 어차,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택시 운전하시나 봐요? 네. 어, 그러시구나. 융진 운수요. 아, 융진 운수구나. 어디 뭐 태양 운수? 네, 태양 운수. 반가워요. 반가워요. 어, 택시 타고 가시지, 이거 타고 가셔? 아, 사고가 났어요. 아, 네, 내 차가 그래가지고 레카 차가 가져가고. 아유. 집에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안 다치셨어? 네. 아, 그럼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고, 택시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 저는 올해로 한 10년 딱 됐어요. 10년? 아이고, 애기네. 나 15년 차요. 후배네 까마득한. 택시에 선후배가 어디 있어요? 무슨 해병대도 아니고 이 아저씨야. 아유 정말로. 아유 손톱 자르면 안 돼요 아저씨. 택시에서 택시 손톱 아저씨. 너 손톱 자르면 안 돼요. 지저분해진다 아저씨. 아저씨 손톱 자르. 선배님 자르면 안 돼요. 알았어요. 전방에 방지턱입니다. 아유, 서행하세요. 속도, 아이고 속도 줄여야겠다. 씨. 어휴. 이거 50m 앞에서 줄여도 됐었잖아. 별 차이 없어요. 지금 500m잖아 지금. 한 200원, 300원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건가? 굉장히 디테일하시네. 아니 그리고 저거 가짜 방지턱인 거 알고 있었잖아. 왜 이걸 뛰는 거야 이거를? 진짜. 같이 뛰었어야 되잖아. 그러면 방지턱이면은. 헷갈려서 그랬어요. 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네. 어. 이거 아, 알았어요. 아, 미안해 아저씨. 아 진짜 별건 아니고. 아, 나 진짜 이 아저씨 진짜 미안해요 아저씨. 화 풀어요. 아, 아저씨 미안하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선배님. 아니, 조심 좀 해줘.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권위의식이 강해요? 택시하는 후배들 개판이구만. 내가 막 이렇게 후배들 막 이렇게 혼내고 그래야 되나? 기사식당 이렇게 어 뭐야 이런 후배님들 밥 먹고 나서 농마리 쑤시개 못쓰게 막아봐 내가 한 번. 아, 이래야 정신 차릴 거야? 죄송합니다. 아 됐어 저 왼쪽에 세워줘 빨리. 예. 얼마야? 8,000원? 예. 나 얼마 전에 대학가에서 예. 손님을 한 명 태웠는데 야 이게 탈 때부터 내가 기분이 쎄하더라고. 아니 타자마자 예. 어디만 이렇게 똥이 마려운 사람처럼 이렇게 계속 몸을 이렇게 부들부들 떨더라고. 초점도 안 맞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 눈을. 어. 그래 내가 어 도착했어요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도망가더라고. 에이씨. 그게 누군데요? 그게 나야. 아유. 야야 야. 야 빨리 나와라. 야 야 아저씨 선배님. 앙? 아. 똑바리 써. 허투루 수작 부리지 마. 아, 수고하십니다 경찰이에요. 아, 경찰이세요? 아, 이거 범인을 잡았는데 아, 지원 요청이 좀 늦어가지고 예, 예. 이걸로 석까지 갈게요. 아, 예, 석까지 가겠습니다. 예. 예. 선배님 저 흉악범인가? 선배님이 아니에요 제가. 오, 미안해 앞에서 아까 선배님 타가지고. 예, 오, 나도 모르게. 했네. 택시만 타고 선배님 줄 안다니까. 예. 형사님 흉악범인가 봐. 아, 이거 살인범이에요. 뭘 꼬라봐 우라질 놈을 그냥 막 씨, 이런 저 써가지고 오 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나. 아 이거 청장님 전화가 오네. 차 좀 잠깐만 세워주세요. 어 그럼 네, 빨리 바꿀게요. 빨리 갔다 오셔야 돼. 빨리 갔다 오세요. 예 청장님 예 잡았습니다. 방금 뭐라 그랬어? 뭐 우라질 놈 확시? 우라질 놈 확시! 브라질리언 왁싱 했는데 어때요? 괜찮나요? 뭐? 브라질리언 왁싱 했는데? 졌어 진짜? 아주 깔끔하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형사님. 형사님 이놈 새끼가 형사님 잠깐 나간 사이에 나를 협박을 해버렸어. 진짜? 너무 무서웠다니까. 야, 누가 그랬어? 아니야. 너 누굴 빙다리 햇반이로 보냐? 다 있었는데? 오 진짜 두드러 폐가 진짜 나 미치겠네 진짜. 어, 무시하지 마라. 아 청장님 자꾸 전화 오네. 청소 씨. 한꺼번에 다 받지 마. 알았어 빨리 바꿀게요. 괜찮아 받지 마라. 아니 서장님 청장님. 받지 마라요. 받지 말라고 제발. 예, 청장님 말씀하세요. 청장. 예, 네. 아, 스톱워치가 있었구나. 예, 예. 스톱워치가 있었네. 스탑 뭐예요, 저거? 스탑 애플워치. 애플워치. 어, 죄송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나 너무 긴장해서 그랬어요. 스탑워치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스탑워치? 애플워치. 애플워치. 죄송합니다. 어, 너무 긴장해서 그랬어요. 저저 뭐지? 본인도 웃었네. 봐줘. 아 예예 예, 끊겠습니다. 예. 형사님. 예. 방금 나가기 전에 아주 순식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뭐 스타워치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뭔 소리는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네. 간신히 그것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아 왜? 어디 가지 마세요. 아 안 가요. 이제 전화할 때도 없고 왜 이렇게 겁이 많아. 겁이 많더라고 이 아저씨가. 나갈 일 없죠? 아 없어요. 야 뭐 택시 운전한다고 뭐 무시하냐? 어? 확 명주를 끊어버릴까 확. 가만히 있어. 입주등이 닫히고. 에 잠시만. 예, 예. 여기 있을 거죠? 아, 예. 예. 아, 자꾸 이 양반 진짜 미쳤나? 왜 자꾸 전화하지? 아니, 전화 좀 받아요. 받지 마요. 받아줘요. 세워줘요. 받지 마요. 아, 세워줘요. 받지 말라고요. 아! 팍! 아! 아, 누가 화살을? 아, 총장님 잠깐 나오래요. 잠깐. 야, 나가겠습니다. 따라와. 아, 돈 또 못 받았네요. 난 돈을 언제 받냐고 도대체.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지민아니 진짜 예뻐.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네네네. 아싸. 자, 하나, 둘, 셋.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민, 화이팅! 화이팅! 택시. 예, 예, 타세요. 머리 치워요. 백미를 안 보여요. 사고나 거기 있으면은. 아... 머리 치워요. 수술 왜 이렇게 많아? 어디로 가드릴까요? 저희 상암동 CJ로 가주세요. 아, 어, 거기는 왜 가세요? 저 코빅 때문에요. 아! 안녕하세요. 아, 코빅 방천 되셨구나 거기. 와, 나 거기 열 번 써도 한 번이 안 되더라고. 어, 방청이 아니라. 예예예. 예, 예. 제 그 운전 제가 할게요. 안 돼요. 아니 잠깐만, 제가 할게요. 안 되지. 제가 할게요. 우물 타요. 아주 이 아가씨 웃긴 아가씨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 아, 됐다. 아니에요. 저 전화 한 통 할게요. 어, 한 통 하세요. 본인 전화인데. 어디 가자. 아, 네, 재석 선배님. 이거 최신 더블폰 맞죠, 이거? 이거 너무 비싸던데. 어? 이거 아... 뭐 어떻게 샀어요, 이거를? 아, 제가 좀 돈 좀 벌어갖고. 아, 그러시구나. 아... 가끔 뭐 이런 거 협찬도 받고 그래요. 아... 느낌 아니까. 어, 옛날 거! 어, 민망해. 어, 옛날 거! 아줌마,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엄청나게! 왜 때려? 아, 어. 아, 됐어요, 진짜. 어, 아저씨. 네? 저 개그우먼 김지민이고요. 그만하세요, 좀. 아유. 아, 개그우먼이셨구나. 그 친한 분 누가 있는 누구? 박나래. 박나래. 그리고 뭐 양세형, 장도연. 장... 이국주. 이국주? 양배차. 양배차! 양배차 나 엄청 팬이잖아. 와, 나 양배차 와. 엄청 팬이야. 야! 나 엄청 팬이잖아, 양배차 씨. 아, 그래요? 예. 어, 선배 안녕하십니까? 어, 배쳐요! 예, 어, 양배차 씨! 어, 양배차 씨! 어, 양배차 씨! 양배차 씨! 양배차! 아, 왜 이러세요? 아, 왜 이러세요? 아, 이거 안 돼, 이거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예! 설! 양배차는 아는데 나를 모른다고? 야, 이게 코빅의 터센가요? 오늘 어떤 손님이 탈라나? 어, 안녕하세요. 배치! 네, 타세요. 타세요. 예, 네. 타세요. 어, 반갑습니다. 예. 어. 저기 택시 운전하시나 보네? 예. 예. 택시. 어떻게 본인 택시 타고 가시죠? 이거 타셨어? 아, 이거 사고 났어요. 아, 사고 나셨어? 사고 나가지고 렉카차가 네. 이거 그냥 떠갔어. 아니, 예. 택시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 제가 올해로 한 10년 됐어요. 10년? 많이 했지. 에이, 애기네, 애기. 나 15년. 애기네, 아예 후배고, 생후배야 그냥. 아니 여주 세상에 택시에 선후배가 어딨어요. 해병대도 아니고 이 아저씨 참 웃긴 아저씨는. 담배 하나 필게요. 택시 금연이요 아저씨. 아니 담배 아저씨 금연 차량이라고. 아저씨 에 택시 금연이라 안 아저씨 아저씨 선배님 금연입니다. 안 펴 안 펴. 어. 미리 선배라고 얘기했으면 좋았잖아. 그럼 선배 소리 듣고 싶어서 담배 피우려고 그랬어요? 당연하지. 어떻게 하신 분이시죠? 기분이 나쁘잖아 인트로부터. 뭐가 기분이 나빠요? 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한 달 있으면 10년이에요 무사고. 오 진짜로. 한 달 뒤에 그러면 무사고 10년? 예 모범 운전자예요. 오, 축하해 축하해. 오, 고마워요. 미리 축하해요. 예 고맙습니다. 아 진짜로. 예! 유사고래요. 유사고래요.
유사고래요. 아저씨 미쳤어요? 미쳤냐고 지금 한 달만 있으면은 지금 무사고인데. 아저씨 너무하시네 진짜 미쳤어요 아저씨? 잠깐만. 왜요? 야 이거 요즘 선후배 개판이구만. 뭐가 개판이에요? 언성을 높이고 뭐 미쳤어요 아저씨? 아 말해. 아 잠깐만. 야 이리 나와봐. 부자석가 선배. 너 몇 년 차야? 저 13년 차입니다. 야 이거 후배들 왜 이래? 개판 아니야 이거? 네?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기마 자세. 기마 자세. 정신 안 차릴 거야? 죄송합니다. 이거 후배들이 가지고 개판이구만. 어? 죄송합니다. 들어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선배님 저 이런 규율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을 불편하게 하냐고. 아 불편한 게 아니라 무사고인데 선배님 이렇게 계속 하셨잖아요. 아니 무사고면 어때고 유사고면 어때. 택시만 잘 몰면 되지. 아유 저 죄송합니다. 그래. 제가. 아 참나 이 후배님이 경솔하네. 15년 노하우를 좀 알려드려야 되나 몇 가지? 이거 뭐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 내 받아 겸허히 받아드릴게요. 이봐 후배님. 예. 택시야. 예. 당신은 한 몸이야. 아 그렇죠 한 그런 몸이죠.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운전을 해야 된다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택시와. 알았어요. 예, 예. 우리 후배님 한 몸이라고. 예, 예 알았어요. 우시. 뭐예요? 남의 택시를 때리면 어떡해? 이거 돈통인데. 아파해야지. 때렸잖아. 한 몸이라고 한 몸. 우이. 아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우. 출발. 으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니 그러고 만약에 손님이 지갑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지갑 어 저 지갑이 없네. 사실 없는데. 그런 손님 많이 타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보내드려야죠. 고마워. 저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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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선배님. 아?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돈 또 받아야 돼. 어 저 가만히 있어 그. 야 버튼 좀 빼고. 아 미치. 가만히 있어. 아 택시 아 예, 수고하십니다 예, 경찰이에요. 예, 예. 네, 범인을 잡았는데 예. 아, 지훈 여친이 좀 늦어가지고 예. 택시로 석까지 갈게요. 아, 그래요? 뒤에 탄 놈이 범인이에요? 아 이거 살인범이에요. 살인범이에요? 예. 이 살인자 집어 넣어버려. 이 뻔뻔한 놈 이 살인자 집어 넣어버려. 회사님 오 나 너무 무서워요. 알겠어요. 예. 아 청장님 차 좀 세우세요. 이게 청장님 전화가 와가지고 네, 바꿔볼게요. 어, 여기서 가라고 될 텐데. 네, 금방 볼게요. 여기 금방 올 텐데. 예 청장님 잡았는데요. 뭐라고? 이 살인자 집어넣어? 이 살인자 집어넣어! 이 살인자 집어넣어요 라면 살인! 이 살인자 집어넣어요 이 뜨거운 물에! 개소리야 진짜 안 맞춰! 형사님! 형사님 나가고 나서 얘가 저를 협박을 해버렸네? 에? 난 협박해버렸어 이놈이! 아 이 자식 이거 개버릇 누구 못 준다고 어? 형사님 여기 저기 봐 저기 택시 아저씨 나한테 형사님이요 제가 나한테 형사님이요 조크 조크! 조크! 예, 아무튼 저기 이놈이 있잖아요. 네. 이거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빵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진짜로? 네. 이놈 새끼 아주 생통이다 이놈 새끼. 얼레리 꼴레리다. 얼레리 꼴레리 이놈 새끼. 아유 아주 생통이네 이놈 새끼. 아 청장님 맨날 전화 와. 받지 마요 받지 마. 아니 저 아까 못 받는 얘기 괜찮아. 받지 마. 아, 받아야 돼요. 아니, 받지 마. 아니, 받지 말라고요. 받지 말라고 내가. 아 저걸. 아 저 그럼 나 핸드폰 좀 엄마 좀 심심해. 아, 라디오나 좀 들을게요. 어, 김여사 나와. 예, 예, 청장님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나갑니다. 야, 라디오를 불러낸다고 이게 말이나 될 수 있습니다. 야. 또 해봐. 뭐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꼴레리 레리 레리 꼴 왜 부른 거예요? 얼레리 꼴 꼴레리 꼴 얼레리 꼴 아 정말 아 선생님 선생님 오가 좀 오 아 다 왔다 다 왔어 내려주시면 돼 빨리 가서 얼마예요? 8,000 8,000 아 너무 많이 났다 5천 원만 받아요 아 깎을거 깎고 이런 걸 깎고 어떡해요 아 5천 원만 받아요 안 돼 안 돼 저도 선생님 회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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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랑, 회사 괜찮아, 형사님, 5천 원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돈 벌기 너무 힘들다 진짜. 세상에 그거 깎으려고 아우 나 진짜 언제 돈 버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민 언니 진짜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김지민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받아주세요. 아우, 네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택시. 예예 타세요. 맞네. 안녕하세요. 맞네, 맞아. 너 김신의 셋째 딸 맞지, 너? 너 김신의 셋째 딸 맞지? 너 공부하라고 맨날 이렇게 돌아다닐 거야? 아,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야? 니네 아빠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는데. 아유, 저놈 문자고. 아유, 언제 와? 어디로 와드릴까요? 그 상암동 CJ로 가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물이나 한 잔 먹어야겠어. 아유, 포도즙 이게 좋지. 그 뚜껑 제가 딸게요. 됐어요, 내 힘으로 딸게요. 아니 잠깐만. 아니 왜 말투에 라이벌로요, 아줌마? 내가 딴다고요? 내가 왜 드시고 싶어서 그러세요? 네. 아, 잡소요, 잡소.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그럼 제가 그 감사의 의미로 사인해 드릴게요. 아유, 나도 하나 먹어. 자. 내 유니폼에 낙서하면 어떡해? 네. 유니폼에 낙서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거 한 벌밖에 없는데. 그것도 아, 유성 매직으로. 아, 근데 좋다, 됐어, 안 돼. 유성민, 너, 내가 너, 돌아, 돌아. 아니, 안 돌아요, 돌아. 혹시. 돌아. 아, 잠시만요. 샤.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협찬인데. 나도 이거 태양운수 협찬이에요.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짜증나, 진짜. 아, 뭘 짜증나요? 아, 진짜 저 진짜 누구지 모르시겠어요? 코미디언이잖아요. 아, 코미디언이었어요? 아, 진짜. 제가 힌트 드릴게요, 제가 누군지. 아, 요즘 아, 뭐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요즘 유행이잖아요, 초성 힌트. 힌트 드릴게요. 지은 미음. 아, 코빅 나오신 분? 네! 칭맨? 오늘은 어떤 손님이 탈라나? 네. 아. 택시! 예, 예. 타세요. 네, 탈게요. 저 택시 하시나봐요? 네! 오, 어디, 그래. 어디요? 뭐 태양운수? 예. 어, 저는 진진운수. 아, 진진운수? 네. 아, 이거 본인 택시 타고 가시죠? 이거. 아, 이거 내 택시가 사고가 나가지고 네. 요 앞에 또 레카가 내 차를 네. 또 가져갔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뭐 집에 가야지, 택시 아이고. 타고. 아, 이거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택시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 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올해. 10년? 예. 네. 아이고, 나 15년 됐어. 후배네, 후배. 택시에 손 후배가 어딨어요? 아니 뭐 해병대도 아니고 택시 선후배. 아유 진짜. 아씨. 너 똑바로 앉아요. 거기 위험해요. 아저씨, 그 창문 밖이라서 위험하다고 똑바로 앉아. 아저씨, 위험하다고. 선배님 그렇게 앉으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조심 좀 해줘. 아니구만 후배들 요즘에. 아, 야. 무슨 식으로 생각하세요? 아이고 말대답 듣고 꼬박꼬박하고 그냥. 아유 내가 그냥 업자들끼리 그냥 어 후배들 혼내 그냥 한번. 기사식당 앞에 일렬로 쫙 세워놓고 무슨 소불고기 뚝배기로 머리를 깨줘야지. 아이고 저 선배 무서운 선배구나 할 거야? 어? 여기 이렇게 깍지 꿈물 흘려야지. 어? 정신 차릴까? 아유 저기 싸우네. 아유. 싸운다 싸워. 아 저 빵빵 좀 걸어봐. 저 싸우고 아, 안 돼 있잖아. 싸우고 있는데 벌써 빵빵. 아 빵빵 좀 걸어봐 싸우고 있는데. 아 나 진짜 씨. 아 왜 안 가? 더, 빨리 더, 가. 더 해. 빨리 가. 눌러 눌러 눌러. 아이, 어, 가. 빨리 가. 빨리 가. 에, 에, 에. 왜 자꾸 클러치 눌려? 어? 나와봐봐. 어? 나와보라고. 나와봐. 왜 자꾸 클락션 울려? 죄송합니다. 운전 그냥... 조심해서 해. 어? 예, 예. 아, 나 진짜 짜증나게. 어, 정말 무서운데요? 너무 무서웠어요. 와, 나 죽는 줄 알았는데. 잠깐, 선배님 왜 안 도와주세요? 싸움 구경이 재밌어. 아! 제일 재밌어, 싸움 구경이. 저기 나 피곤하니까 앞으로 이런 장난치지 마세요. 아. 이봐 후배님 피곤해? 네 잠도 못 잤어요. 아유 자리 바꿔. 내가 운전할게. 어? 와, 오, 친절해. 바꿔 바꿔. 오, 야. 바꿔 바꿔. 고맙습니다. 야 역시 소연이야. 야 이 사람아. 야, 예. 잠을 못 자가지고 피로가 누적이 되면 사고랑 직결이 된다는 거야. 아, 에이 이 사람이. 아, 어, 이제 아니 몇 시간에 자는데? 저 4시간밖에 못 잤어요. 나 3시간 자는데? 야 다시 바꿔. 맞아. 잠깐. 내가 더 위험하다 야. 이거 바꿔 바꿔. 어 저기 왼쪽에 내려주면 되겠구만. 예 8,000원이요. 얼마? 8,000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현금을 안 가져왔네요. 아, 요즘에 카드도 다 돼요?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까 그 기사식당에서 카드를 놔두고가지고. 저기 카드랑 현금 만들고 다니면 도대체 뭘로 계산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톡 깔라 그랬지. 야야 내 돈 내 돈! 야야야 이봐! 야 아저씨! 아저씨! 선배님! 아? 어, 저 가만히 있어 가. 자. 아, 택시, 택시. 아, 택시. 타세요. 아, 가만히 있어. 아, 수고하십니다. 경찰이에요. 아, 이거 범인 잡았는데 좀 지원 요청이 좀 늦어 가지고 아, 이걸로 석까지 갈게요. 아, 흉모범인가 봐요. 아, 이거 살인범이에요. 살인범? 예. 네. 아, 이놈 잡는다고 진짜 열흘 동안 잠을 못 잤어. 아. 지금 잠들면 진짜 누가 업어가도 모르겠어요. 오, 그렇군. 야, 생김새 완전 사이코 같네. 형님, 왜 밀봉의 지팡이 고생하실까? 제가 좀 주문 좀 주물러 드릴게요. 시원하시죠? 시원. 오, 많이 힘들으셨네. 어이, 아저씨. 아까 뭐라 그랬어? 사이코 같네? 사이코 같네? 음료수 많이 먹었더니 사이코 같네? 사이코 같아. 방광 터질 것 같아. 야, 조심. 장난하나 진짜. 회사님 조심해. 회사님 회사님. 잠깐 졸았네요. 깜빡 졸았어요. 그렇게 떠들었는데 안 들리셨어요? 아, 뭐 뭔 일 있었어요? 어, 회사님 주무실 때 이놈 새끼 저 협박했어요. 나 협박했다니까. 아, 네가 그랬어? 아니요. 아, 안 그랬다는데 그랬어. 안 했다고? 와, 확 진짜 대박. 되셨으면 좋겠다 너 진짜. 와 나 짜증나네. 협박했어요 선생님. 아이 참으셔. 아이 참으셔. 아 이렇게 땀 냄새가 나. 이게 진짜 얘 잡느라고 며칠 집에 못 들어갔더니 땀 냄새가 나. 아, 옷 좀 갈아입을게요. 오 그래. 괜찮아요. 갈아입으셔도 돼요. 아유, 정말. 잠깐만. 이 상태로 바로 주무신다고요? 여길 왜 가리세요? 자꾸 밑으로 숙이세요. 아직 여사님 안 자고 있는 것 같아. 안 자고 있어요. 안 자고 있다고 여사님. 아 깜빡 놀라서 뭐야 이거. 왜 그래요? 뒤에서 계속 협박이에요 선생님 주무시고 계실 때. 아니 남자 이렇게 겁이 많아요. 겁쟁이네 겁쟁이. 겁쟁이네 겁쟁이. 나 유도했어. 매다 꽂아버릴까 진짜. 이씨. 회사님 나 때려도 돼요 진짜? 아, 그러지 말고 이거 훅 이렇게 쓰세요. 회사님 회사님 일어나봐요. 지금 자면 안 돼. 회사님 안 자잖아요 회사님. 유도했어? 이 조금이요. 아까 뭐라 그랬어? 내다 꽂을까? 내다 꽂을까? 차 정지했는데 매다 꺼줄까요? 돈 많이 나오는데 지금 끄면 좀 촛기랑 장난 아니야. 조심해. 또 잠깐 졸았어요. 얼마요 얼마? 8,000원이요 8,000원. 8,000원. 예. 잠을 너무 못 잤네. 그냥 내리세요. 아 가자. 난 언제 운전하냐. 아 뭐야? 뭐야 아줌마 잠깐 내려봐요. 어머 아 저기 전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뭔 소리 아줌마 내가 그리고 장난감 차를 이 도로에 몰고 나면 어떻게 아줌마야? 내려봐 내려봐. 왜? 잠깐만. 잠깐만 아줌마 이쪽으로 와봐요. 술 먹었어요? 아 누가 술을 먹어? 아줌마 술 먹었는데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지. 제가요 마지막으로 술 먹은 날이 그 10월 13일 밤 8시거든요. 그럼 5분 전에 먹었네. 그럼 음주운전이잖아 아줌마.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 77년생이에요. 오케이. 77세 할아버지. 아 나 진짜 이 아줌마 나 모르겠네 진짜. 잠깐만. 그럼 아저씨가 술 먹은 거 아니야? 택시기사가 어떻게 술을 먹어요? 근데 왜 아까 좌회전할 때 왼쪽 봤어? 좌회전할 때는 왼쪽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왼좌니까 왼쪽을 보죠. 그럼 어딜 봐요? 나 오른쪽 봐. 아까 오른쪽 보고 나오는 거 못 봤어요. 이렇게? 아줌마 그러니까 지금 사고가 나지. 진짜. 아 나 진짜 우와, 미치겠네. 진짜 이 할아버지 끝까지 발뺌이네.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발발 가려보자고. 아우 진짜. 아우 나 아주 마음대로 해. 됐어. 나 가. 어 터치 마이 바디.
만져달란 얘기야, 만지지 마란 얘기. 할아버지 이렇게 오바보는 거 보니까 수상해. 뭘 수상해요? 아, 안 되겠어. 할아버지 음주운전 같아. 이거 후회해봐. 내가 확인해. 뭘 후회해요? 아빠 후회해봐. 아, 나 진짜. 어? 아, 뭐 술에 똥 타 먹었어요? 어. 어, 똥 냄새 진짜.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 뭘 술에 똥을 타 먹어요? 어, 아, 나 진짜 말이 안 돼. 나 보험차 하려니까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아. 한 번만 더 걸려봐 진짜. 아저씨, 아 내 거 내 핸들 밟으면 어떡해? 아저씨, 아저씨. 왜요? 후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줌마 뒤에 봐봐 지금 역주행하고 있어요 아줌마.